최근 오랜만에 FA50 추가 수출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판매 대상국인데요. 대략 3개 편대 물량, 12대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금액으로 치면 하나 1조 원가량이 될 예정. 한국이 또 하나의 수출 실적을 쌓아가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뜬금없지만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즈벡이 과거 소련의 연방국이었던 데다가 최근까지도 칠러 행보를 보여왔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우즈벡 수출을 강행할 생각인 모양입니다. 미국의 반대를 타개할 방책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방문을 계기로 국가 간 국방무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장관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비롯해 바코디르 쿠르바노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 등과 만나서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국방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무기 거래 품목으로는 FA-50과 K-9 자주포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쿠르바노프 국방장관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K9보다는 FA-50의 수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FA-50이 과거 한 차례 우즈벡 시장에 도전했다가 좌절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때는 2015년 우즈베키스탄은 노후화된 구소련제 수호이 25를 대체하기 위해서 FA-50 도입을 시도했던 바 있습니다. 우즈벡 국방부 장관과 공군사령관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카이와 접촉했고 한국 공군 역시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이를 명문화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FA-50과 그 시뮬레이터에 타보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이때 교섭 이후로 몇 년 뒤 우즈벡 대통령이 공식 방한할 예정이 있었고 양국은 그 예정에 맞춰 도장을 찍을 계획을 세워뒀었죠. 그렇게 또 하나의 실적을 올리는가 싶었는데 돌연 미국이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FA-50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의 협업으로 개발된 기종입니다. 한국은 그 덕분에 전투기 개발에 관련된 기술 기반을 갖추고 수출 사업에서의 든든한 지원군 역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무기 수출을 꺼리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만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 국가가 수출 사업의 대상이 되면 미국과 협업했다는 사실은 즉시 발목을 잡아오게 되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바로 그런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럴 법도 했던 게 우즈벡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칠러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한국이 어지간한 제3세계 국가에게 무기를 파는 것까지는 내버려 두고 있지만 우즈벡은 그냥 레드팀 국가로 분류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여겨지던 나라였습니다. 우즈벡은 소련 해체 당시에도 이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우즈벡군 역시 소련 시절 각 연방국에 주둔하던 소련군의 일부를 모태로 창설된 군대였습니다. 1994년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우즈벡 공군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지원도 받고 있죠. 이런 우즈벡한테 록히드 마틴의 기술을 품고 있는 FA-50을 파는 것을 미국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 조성과 러시아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의 수출 사업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지금이라면 다른가 하는 것이죠. 한번 수출기를 막았던 미국이 10년도 지나지 않은 제도전을 또 다시 가로막지 말라는 법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지금이라면 다를지도 모른다입니다. 우즈벡의 성향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국민 정서는 발러인데 정치권이 필요에 따라 칠러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경제 발전이 불리해지자 미국의 도움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공용어로 우즈베크어를 채택하고 문자 역시 키릴 문자를 버리고 로마자로 바꿨죠. 심지어는 발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군을 주둔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도움도 한계는 있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주된 외화 공급원이 러시아로 이주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붙이는 송금일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치권도 미국, EU와 갈등을 빚으면 정책을 칠러 방향으로 돌렸고 때로는 친중 정책까지 함께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거의 칠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함께 독립국가연합, 상하이 협력기구 등에 가입했고 2020년에는 유라시아 연합의 옵서버 지위를 얻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협력을 늘리고 있는 우즈벡의 부채를 탕감시켜주는 등 관계 강화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2021년에 들어서는 아프간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타지키스탄과 함께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기에 이릅니다. 우즈벡에서 이런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점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가해진 서방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를 저지할 수는 없었으나 상당한 타격을 입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러시아 경제에 의존하고 있던 다른 국가들로도 번졌죠. 우즈벡은 어디까지나 필요에 의해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가까이 지냈던 것이지 러시아와 운명을 함께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칠러 노선을 버리기로 결정했고 그러한 뜻을 내보이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작년 9월 23일로 러시아가 서방 기업들의 금융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자체적으로 구축한 미르 결제 시스템을 중단시킨 일이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금융 제재 회피를 돕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죠. 이 조치는 우즈벡이 러시아와 함께 몸담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의 정상회의가 열린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었는데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신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가 가스 가격 보호를 위해 추진한 가스 연맹 결성 제안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작년 12월 7일 로이터와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주라벡 미르자 마흐무도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장관은 이날 화상연설에서 자국을 포함한 러시아의 가스연맹 결성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가스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이것은 연맹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산 가스를 사용하긴 하겠지만 그것을 위해 러시아의 비위를 맞추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만약 우리가 다른 국가로부터 가스를 수입한다면 상업 판매 계약에 기반해서만 협력할 것이다 라며 우리는 절대 가스를 대가로 정치적 상황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스관을 빌미로 유럽을 협박하던 러시아는 유럽이 다른 공급처를 찾아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가스를 팔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판로를 늘릴 필요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즈벡 카자흐의 도움을 받아 아시아 방면으로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즈벡의 반응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냉담하기 짝이 없었죠. 로이터통신은 우즈베키스탄의 이날 반응을 두고 러시아가 옛 소련권 국가들의 자국의 뜻을 강요하는 것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다시금 국방부 주도의 수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처럼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도 많습니다. 우즈벡이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린 뒤로 유난히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쌓아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근래 들어서만 해도 코로나19 대처법을 한국에게서 직접 과외를 받아갔는데요. 확진자가 급증하자 우즈벡 보건부가 전문가 파견을 한국에 요청했고 한국이 이에 응해 우즈베키스탄의 조직적인 방역교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확진자 동선 확인, 감염자 격리 수칙 등 한국과 흡사한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시행되기 시작하자 한국이 파견한 전문가, 예방의학 박사 최재욱 교수는 현지 뉴스에 이틀에 한 번 꼴로 출연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죠. 최 교수는 우즈벡 정부의 요청으로 당초 예정보다 2주나 더 머물렀고 이로 인해 민간 항공편을 구하기 어려워졌던 바 있는데요. 우즈벡은 정부 차원에서 전세기를 특별 편성하여 최 교수와 우즈벡에 있던 한국 교민들의 귀국까지 손수 도와줬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우즈벡은 의료뿐만 아니라 에너지, 행정, 자원 등 넓은 분야에서 전폭적인 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군사적 협력도 빠지지 않죠. 그간 한국이 우즈벡에 어떤 무기도 팔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수출 제한에 걸리지 않을 법한 소수의 군사 장비는 전부터 거래해왔죠. 또한 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협력도 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지난달 우즈벡군 의무 요원들이 한국을 찾아와 군의 야전 의료 체계를 배워가고 함께 훈련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군 의무학교는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에 걸쳐 우즈베키스탄군 의무요원 전투부상자처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총 15명의 우즈베키스탄군 의무요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전투 상황을 가정하여 교전 중 처치와 전술적 현장 처치, 전술적 후송 처치를 통한 외상환자 처치와 후송 절차 숙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21일에는 국군의무학교 야외교장에서 전투부상자처치 종합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실제 전시 상황 하에서 외상환자를 후송하는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교육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하게 진행되었고 모든 교육생들이 최종 이론평가에 합격하며 미 응급구조사협회 수료증과 패치를 수여받았다고 하는데요. 우즈베키스탄군의 의무요원 전투부상자처치 교육은 지난 2021년부터 양국군의 의무교류협력회의에서 의무분야 교류협력 확대의 필요성이 제안됨에 따라 추진되었고 올해 훈련은 2022년 첫 번째 교육 진행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교육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우즈벡 양국은 이제 방산 분야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지금 다시 FA50 우즈벡 수출 사업에 도전해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협력 사례가 있다면 미국 역시 우즈벡이 칠러 성향을 벗어나 친한 국가로 거듭났다고 납득할 것이란 이야기죠. 과연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시장을 상대로 하는 8년 만에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난 8년간 양국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고 FA50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우즈벡이 러시아에게 잘 보일 필요도 별로 없어졌습니다. 이미 양국은 같은 목표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 이번에는 과연 걸림돌 없이 양국의 거래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